리프팅 벨트는 그냥 착용하기만 하면 허리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리프팅 벨트는 사용 방법이 존재하고 착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리프팅 벨트의 올바른 착용법과 리프팅 벨트의 효과를 제대로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리프팅 벨트는 이 손목 보호대나 무릎 보호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 몸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손목이나 무릎 보호대는 내 관절 바로 위에 이렇게 직접 착용함으로써 관절의 안정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올려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리프팅 벨트는 허리 위에 직접적인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통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단순 착용만으로 인해서 허리의 안정성이 올라간다고 볼 순 없는 거죠. 그래서 리프팅 벨트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고중량 훈련을 하다 보면 바벨의 무게 저항에 의해서 내 몸통에 이렇게 굴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굴곡이 허리에서 발생하게 되면 이 허리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내 몸의 척추, 그 중에서 허리는 복압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복식 호흡을 하라는 이유는 내 뱃속의 공기를 마치 에어백처럼 활용함으로써 내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벨트를 이렇게 착용을 하면 내 배가 압박이 되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벨트를 착용만 하고 가슴으로 호흡을 하면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제대로 된 효과를 얻으려면 이 벨트를 통한 호흡, 정확히는 브레이싱이라는 호흡법으로 내 코어 근육인 복횡근, 횡경막, 골반 기저근, 다혈근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벨트를 너무 코르셋 조르듯 조으면 안 됩니다. 내 배를 에어백처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강하게 조으면 배로 호흡을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내 손가락 하나 정도 여유를 두고 벨트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벨트를 터뜨린다는 생각으로 벨트를 의식하면서 배로 호흡을 합니다. 배가 어느 정도 부풀었다 싶으면 흡 하면서 복부를 강하게 수축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내 허리를 보호하는 브레이싱이라는 호흡법이고 벨트의 효과를 100%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벨트는 그냥 착용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벨트는 각자에 맞게 착용 위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벨트의 포지션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착용 목적을 잘 알면 리프팅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 골반과 이 갈비뼈 사이에 이 물렁물렁한 부분에 벨트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중간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파워리프터들을 보면 이렇게 중간 지점보다 윗지점에 벨트를 착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윗지점에 벨트를 착용을 고려해 볼 만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체가 엄청 길거나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는 경우입니다. 스모 데드리프트 자체는 이 상체의 각도가 이미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요추의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 상부가 구부러지기 시작해서 리프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체가 길거나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는 분들은 벨트를 이렇게 높은 지점에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대부분 사람들은 벨트를 중간 지점에 착용하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벨트를 중간 지점보다 더 아래에 내리는 게 편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뱃살이 많아가지고 중간 지점에 벨트를 착용하는 게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이미 중간 부분은 두터워서 벨트를 아래에 착용하는 게 더 유리하거나 편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화를 하긴 어렵지만 자신의 뱃살이 부유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벨트를 아랫부분에 착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벨트를 어떻게 착용하냐면 스쿼트를 할 때는 벨트를 조금 아랫부분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벨트를 좀 널널하게 착용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하니까 오히려 브레이싱이 더 잘 안 돼서 벨트를 좀 여유있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벨트를 배 중간에 위치시키고 스쿼트 할 때와 비슷하게 또는 조금 더 여유있게 착용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벨트가 타이트하면 이 스타팅 포지션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데드리프트 할 때는 조금 여유있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 할 때 저 역시 요추 아래쪽보다는 위쪽 부분이 말리기 시작하는 것을 많이 느껴가지고 살짝 윗부분에 착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벨트를 최대한 강하게 착용을 하거나
아예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벤치프레스 호흡법이란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벨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착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벨트? 그냥 사서 착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히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왜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파악하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